브라질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축구? 아마존? 룰라 대통령? 아니면 커피? 브라질이라는 국가는 우리와 멀리 떨어진 대륙에 존재하기에 우리에겐 이런 단면적인 모습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 브라질은 가진 것이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무려 2억 명이 넘어 세계에서 6번째이며 국토 면적은 세계 5번째이고 남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광대한 크기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죠. 그렇지만 다양한 천연자원과 다국적 이민자들로 구성된 국민들의 잠재력에 비해 정치적 불안정성과 함께 이 나라의 경제력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데요. 그런 브라질에서는 그들 국가를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길을 걸어야 하며 지금 당장 대한민국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매체 가제타 도포보는 브라질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와 지금부터 기대할 사항이라는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브라질의 경제 성장이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는 그 중에 열악한 교육의 질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면서 한국은 1960년대 말 브라질과 거의 같은 1인당 소득을 가진 국가였지만 아시아의 호랑이 한국은 교육 및 노동자 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가 되었고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2,600로 브라질의 무려 3.8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브라질은 지금 바로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잘 살게 된다는 공식에 우리나라가 대표적 예시로 손꼽히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원도 부족하고 비옥한 땅도 아닌 영토 안에서 오직 인적 자원의 힘으로 성장한 것이라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는 많은 것들을 지리적으로 풍부하게 가진 브라질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바라보며 그들과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요. 브라질의 모빌리티 매체 터보웨이도 브라질의 자동차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그 중요한 예시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브라질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기사는 한국은 약 5천만 명의 인구에 실질적으로 국토 면적으로 봐도 브라질의 한 주에 불과한 페르남부쿠 주 크기만한 국가일 뿐이지만 왜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는 전 세계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이 있고 브라질에는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과거 브라질에 처음 들어온 한국차는 폭스바겐보다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었지만 성능면에서 나쁜 평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브라질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브라질이 한국의 인적 자원 개발과 산업 진화를 배우려고 하고 있다면 조만간 세계 1위 인구 국가가 될 것이라 예상되는 인도에서는 대한민국이 운명을 바꾼 선택을 한 것을 그들도 참고해야 한다며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더 스테이츠맨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는 4차 산업혁명을 절대 놓칠 수 없고 이것을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그 맥락에서 그가 한국을 등장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서부의 마하라시트라주 개발 프로젝트 회의에서 모디 총리는 국가는 절대 지름길로 나아갈 수 없고 연구발전의 기반은 곧 인프라라고 강조하면서 첫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인도는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인도는 2차, 3차 산업혁명에서도 뒤처졌지만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놓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국가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에는 장기적 비전과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고 연설했는데 바로 이런 모델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며 한국은 한때 가난한 나라였지만 인프라를 통해 운명을 바꿨다고 강조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인프라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인도는 한국과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가수 파포는 뉴스18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날 K-POP이란 이름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처럼 인도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오늘날 한류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K-POP은 전 세계 곳곳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부러울 정도로 방대한 팬층을 확보했다는 기사는 한국 아티스트들은 빌보드 핫100 차트에 진입하고 코첼라에서 공연하여 군중들을 열광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행복과 화려함 뒤에는 아카데미와 스튜디오에서 그들이 받는 혹독한 트레이닝이 있고 모든 것은 그에 따른 결과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의 가수 파포는 한국은 20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투자한 결과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인도도 그들의 음악과 예술을 믿고 이제 더 큰 방식으로 세계를 제패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원대한 포부와 소망은 좋은데 20년 동안 한국이 한국의 대중음악을 알리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국가 차원의 계획만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더 놀라운데요. 아무튼 K-POP이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가 그 정도 되었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어쨌든 그는 인도 음악이
K-POP과 같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인도 음악의 강점인 깊은 뿌리와 문화적 호소력이라면서 인도에게도 돋보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세계를 정복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집중해야 하며 그래야 자신의 사랑과 음악을 전 세계에 퍼뜨려 장악할 수 있다는 그는 이런 부분이 인도의 문화와 예술에 아주 많이 있고 그래서 인도도 한국이 한 일을 확실히 해낼 수 있다 주장했는데요. 앞으로 20년 뒤 인도의 음악 산업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 중 빼놓을 수 없는 국가는 바로 영국이죠. 그런데 이 영국에서도 창의적 미래와 관련한 주제를 국회가 의논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등장하였습니다. 영국의회 커뮤니케이션 앤 디지털 위원회에서 창의적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두고 의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영국의 창조적 미래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영국 정부는 투자, 계획 및 입법 지원 측면에서 창조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교차 협력의 부족을 강조하는 매우 적나라한 보고서가 나온 것을 두고 영국이 더 이상 과거의 리더십 위치에 안일하게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와 관련한 지적에서 한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영국의 현재 문화 정책은 정부가 산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인 것을 우려하며 한국과 같은 더 나은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예로 들었다는 것인데요. 영국의 데브라 불 상원의원은 한국과 캐나다 같은 국가의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영국의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지적은 옳고 한국과 캐나다와 같은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참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는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에서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말레이시아 예술문화부 장관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방법을 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 매체 더선 데일리에 따르면 다툭세리 낸시 슈크리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대한민국이 한류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말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인기를 누려온 드라마, 영화, 팝음악을 통해 한류를 홍보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이 한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도 성공으로 이어졌음이 입증되었다는 그녀는 한국이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를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말레이시아에도 유명한 촬영지가 있지만 한국처럼 홍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그녀가 말하는 대로 한류를 통한 관광 강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은 당연히 존재하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이에 대해 주목하면서 한국이 K-POP 팬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디지털 노마드를 워킹 비자로 끌어들여 연간 3천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해내는 관광 강국이 될 계획을 내놓았다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 이런 한류 관광 코스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는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 오스카 4관왕의 영화 기생충, 타임지 선정 올해의 아티스트 블랙핑크 등 지금 글로벌 대중문화를 폭발시킨 한국이라면서 세계를 제패한 문화적 열정의 근원을 찾기 위해 스페인 팬들이 서울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을 모델로 또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를 혁신의 모델로 혹은 문화 강국의 모델로 관광대국 전략의 모델로 참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훌륭한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 상황.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더 많은 분야들을 선도하여 계속 많은 국가들의 롤모델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